2015년 2, 4분기에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일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받은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내역입니다. 이에 따라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 총 지급액 등이 기재된 지급 내역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업자가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